안녕하십니까. 아재 공방의 아재입니다. 아,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몇 주 영상을 못 찍었어요. 한 2주 몸살로 고생하고 다 나을만 하니까 장염까지 걸려갖고 거의 뭐 죽다 살았습니다.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구독자님이 이런 배터리팩을 3개나 보내주셨어요. 저는 안 쓰는 배터리 보내주신다길래 한 2, 30개 정도 되려나 하고 해서 감사히 쓰겠습니다 하고 받으려고 해서 받았는데 이 많은 양을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가 해갖고 네이버에 다이홀릭 님이라고 쳐갖고 검색해보니까 배터리 쪽 그 카페를 운영하시더라고요. 물론 저도 가입했고요. 나중에 카페를 통해서 또 따로 인사드리겠지만은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많은 양을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파워뱅크도 한번 만들고 싶고요. 배터리 쪽 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동안 해체하는 것도 못하고 영상도 다른 거 만들 것도 지금 밀려 있는데 영상도 못 찍었네요. 그래서 오늘은 요 배터리를 분해하는 거를 영상에 한번 찍어 볼게요. 한쪽 뜯었는데 이거 전자담배 뜯을 때하고는 차원이 틀린데요.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. 이 스폿 자국은 나중에 갈갈이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뜯는다고 뜯었는데 뾰족뾰족하네요. 그래서 좀 평평하게 갈갈이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해체를 완료했습니다. 정말 땀나네요. 마이너스 쪽은 크게 상관없는데요. 플러스 쪽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쪽 머리 부분이 플러스고요. 이 가해가 마이너스예요. 그래서 이렇게 쇼트가 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는 플러스 작업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배터리 보관 케이스인데요. 주문한 지 한 2주 만에 왔네요. 해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보관을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다가 넣어놓고 갈갈이 작업을 해줄게요.
자, 이래서 저도 배터리 부자가 됐습니다. 이제 뭘 해도, 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다시 한번 다이올링님 감사드리고요. 정말 잘 쓰겠습니다. 일단은 먼저 밀린 게 있으니까요. 밀린 거부터 하고, 파워뱅크는 좀 이따가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배터리 스펙을 보니까요. 지금 18650 22F 삼성 거고요. 4.4A 정도 나오고 일반 방전이에요. 볼트수도 거의 3.5V, 3.6V 정도 나와요. 배터리 상태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지만은 배터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3.6V 동일하게,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. 배터리 상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걸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다이올릭 검색하시면은 카페가 나와요. 배터리 관련 카페니까는 한 번씩 들어가서 배터리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히터 부속은 진작이 다 왔고요. 팬, 컴퓨터 팬, 그리고 순행식 라지에서 2개짜리고요. 2구짜리고요.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찍어서 영상 올릴게요.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겉에는 우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